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A클래스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ACC예요. 디스트로닉. 요 기능은 뭐냐면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잖아요. 80km 설정해두면 80km로 쭉 달리는데, 요거는 80km 설정해두면은 뒀는데 앞에 차가 조금 천천히 달린다거나 하는 거를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속도를 낮춰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은 다시 출발하고 80km에 맞춰서 뭐그 이상 뭐 올라가진 않고, 뭐 속도 조절은 뭐 운전자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A클래스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주행 중에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왔을 때 내가 못 봐도 차가 인식해서 대신 멈춰주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네, A클래스 ACC 장착하려면은 일단 요 버튼을 바꿔줘야 돼요. 원래 여기에는 지금 버튼이 없는데, 여기서 ACC를 작동하는 버튼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색상도 조금 다르죠. 여기는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쪽 버튼도 크롬색으로 된 걸로 함께 교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기능이 바뀌지는 않아요. 작업 시간은 약 2, 3시간 정도 걸리고요. A클래스, 그리고 CLA, GLB, GLA, 요 정도, 뭐, ACC 요즘에 다 장착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ACC가 없이 출고된 차량이 있다면은, 뭐, 일부 그런 차량이 있어요. 그런 차량에는 전부, 뭐, 장착이 가능하니까, 뭐, 요런 차량에서는 뭐, 대부분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일부 부품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게 이제 튜닝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연락 주시면은 저렴하게 시공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 이따가 기회 되면은 도로 주행도 한번 나가 볼 건데,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벤츠 A클래스 ACC 옵션이 있는 버튼으로 교체가 됐어요. 뭐 기능도 코딩 활성화해 드렸고요. 네, 우측도 좌측 리모컨에 맞춰서 함께 크롬으로 바꿔 드렸어요. 이제 도로 주행 한번 나가 볼까요? 테스트 주행입니다. 가시죠. 안전벨트 매고. 몇 킬로로 설정하실 거예요? 여기 60킬로입니다. 60킬로요? 70킬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70킬로 했는데 앞차가 인식이 돼가지고 60킬로로 달리고 있는 거죠? 앞차와의 거리를 좀더 줄여볼까요? 좀 더?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네. 앞차가 없는 좌회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옵션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80km, 90km만 설정해 볼까요? 그래요. 그럼 오른쪽 차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차가 바로 인식됐죠.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90km 설정인데도 지금 81km로 82km로 달리고 있어요. 차간거리를 지금 최대한 늘려볼까요? 네, 그럼 속도가 낮춰지네요.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네, 벤츠 A클래스 ACC 도로주행 완료하고 벗겠습니다. 일단 주행하는 동안 굉장히 편안하죠. 발 대는 일이 거의 없고 핸들 컨트롤러만으로도 이제 쉽게 운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호가 걸려서 정차하면은 차도 같이 멈추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작업은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뭐 장기간 주행할 때 약간 좀 졸음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차가 알아서 멈춰 주니까 좀 안전 운행에 도움도 되고요. 그런 아이템이죠. 뭐 이미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어서 가성비 좋게 튜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작업 원하시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남겨드린 연락처로 뭐 전화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